아, 예,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예, 오늘은 큰뭐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이 검은 드라카니아 어떻습니까? 아, 기존에 제가 플레이했던 드라카니아 복장에서 원래 그 노멀한 복장에다가 검은색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라 검은 드라카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퀄리티가 좋지는 않지만요. 한번 좀 가까이 보도록 할까요? 예, 뭐, 지금, 플스5, 이긴 하지만, 뭐, 베이스가 플스4기 때문에, 예. 그 PC판처럼 고 퀄리티가 나오진 않습니다. 예, 아무리 4K 지정을 해도, 예. 어떠신가요? 꽤 괜찮죠? 예, 검은 드라카니아. 아, 좀 밝은 데로 나올까? 너무. 그런 좀 이제 몸매가 이제 드러나지 않게 좀 감춰진 부분은 있어도 검은색하고 빨간색의 조합으로 예. 드라카니아를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죠? 예. 원래 제 캐릭터가 뭐 그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복장이 아니라 이 복장이었습니다. 예. 머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 썼어요. 예. 그리고 이 복장에 뭐이 신발 그랬는데 지금은 예, 좀 바꾼 걸로 원래 팔도 이게 아니라 이거고 예.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계속 이 사슬은 뭐 색깔을 뭘 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샀다가 인터넷에서 보는데 어떤 분이 드라카니아 복장을 이렇게 광택, 그러니까 유광 검은색으로 칠한 모습을 보고 개멋져.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구글 이미지 검색창. 예. 간지 쩔죠?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존 다크나이트보다 복장이 더 멋있어요. 예. 아우, 간지. 아, 멋있네요. 예, 뭐, PC판처럼 막 디테일이 살아 숨쉬진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무기는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각성 무기 쓰거든요, 저. 황금색, 예. 황금색으로 바꿨고요.
이거는 뒤에 보시면 약간 붉은색 보석처럼 바꿨습니다. 예. 무기는 좀 황금색 계통으로 바꿨어요. 약간 지금 복장하고는 다르게. 예. 무기도 요 방패가 되는 부분을 붉은색 보석처럼 살짝 다르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칠하니까 용으로 다녀도 더 멋있어요. 아, 완전 간지개쩔. 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복장보다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라카니아 색상을 변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염색에서 캐릭터 장비 염색을 해가지고 이 색깔을 그냥 바꾸면 돼요, 다. 예. 염색량은 이거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가. 예, 이 완전히 블랙으로. 예. 지금 그냥 일반 이 염색약을 해버리면 색깔이 저렇게 유광으로 안 나옵니다. 다크 블랙이 되면 이렇게 유광 반짝반짝하게 안 나와요. 이게 유광이 돼야지 멋있거든요. 무광은 별로 안 멋있어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색깔은 기존, 요거는 원래 기존 색하고 비슷한데 뒤에 보석 색깔 이거를 바꿨고요. 예. 창 색깔을 금색하고 끝부분에는 빨갛게. 예. 다른 건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째로 색상을 변경한 게 커가지고. 예. 그러고 보니까 머리에 꽃 꽂고 있었는데 꽃 어디 갔어? 내 꽃, 여우 가면. 이거 끼고 있었는데 원래. 예. 자, 오늘은 검은 드라카니아 영상이었습니다. 뭐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냥 검은 드라카니아 이쁘지? 그런 느낌?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뭐 나름 간지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검은 드라카니아가 더 멋있어서요. 예.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예. 이때, 멋있어. 예, 그러면 오늘 검은 드라카니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